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갑자기 이 앞에 소뚜껑이 있으니까 좀 깜짝 놀라셨죠? 저희 방송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소뚜껑에서 한번 반찬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예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해서 한번 보이시나요? 와, 진짜 역시 가마솥이 짱이야. 최고 최고. 맛있어. 역시 가마솥을 먹어야 돼. 맛있어? 뜨거워요? 뜨겁지 않은데. 이거 반찬이요. 소뚜껑 저번에 사왔잖아요. 그걸로 해서 만든 거예요. 마당에서. 오늘. 맛있더라. 소뚜껑에 사니까. 처음으로 소뚜껑에서 해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소뚜껑으로 그냥 라면 끓여 먹어요. 라면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엄마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도 있었나? 그 소뚜껑으로 고기 구워 먹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소뚜껑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사람들이 왜 소뚜껑에다 고기를 구워 먹나? 이해되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안 돼요? 젓가락으로 지금 남자가 막 그거 먹으나? 오늘은 주간부에서 뭐 했어요? 공부하마. 공부, 무슨 공부?
학교에서 칠판 나타나는 그 글, 글바스마. 밀었다가 들었다가 그런 글판. 뭐 운동을 안 했어요? 응. 이제 내일은 몰라. 운동하러 갈 때. 좋죠. 김치가 이렇게, 아유. 좀 막, 뭐야, 심이 크니? 잘라주지 않으시? 김치도 사와야겠어요. 맞아요. 거의 다 먹어져요. 다음 일요일이랑 서구포항. 한국 부어가 맛도 알아. 그치, 그치.